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아마도 가장 귀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서 병원을 살리는 의사,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있는 귀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명지의료재단의 이왕준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굉장히 젊으시고 또 세련된 이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나비넥타이도 평상시 많이 하고 다니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예. 병원의 의사들은 전부 나비넥타이가 드레스 코드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평상시 진료하실 때도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거는 감염 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감염 이게 긴 타이가 감염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저희 병원은 지금 7년 전부터 모두 다 모든 의사가 지금 다 넥타이를 벗고 전부 나비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분들도 굉장히 나비 넥타이를 매신 의사 선생님 보고 좀 이색적이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반응? 굉장히 즐거워하시죠. 즐거워하시고 예. 그래서. 나비 넥타이가 저가 저만 해도 한 15개 이상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땐 저한테 긴 타이를 선물 안 하고 나비 넥타이를 쓰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명지 병원에는 다 나비 넥타이만 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이사장님이 청년 의사, 그러니까 의료 신문이죠. 창간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언제 창간하신 겁니까? 92년도에 저희가 창간했으니까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언론인이시네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25년 전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과대학 막 졸업하고 처음 예.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신문사를 예. 만드는 거였고 예. 그 당시가 92년도라는 좀 시기는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1989년도에 우리나라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고 예. 90년대 들어오면서 의과대학이 신설이 예, 아주 줄을 이으면서 예. 새로운 이제 신진 의사들이 막 이제 의료계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의과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졸업하는 그 의대 졸업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희가 350명 정도가 그때 창간 기금을 모아서 청년 의사를 시작하게 됐죠. 예. 의료계에 좀 새로운 그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자라는 네.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으신데 그 드라마 종합병원 많은 국민들 또 시청자들이 기억하실 텐데 거기 이재용 씨가 했던 역할이 우리 이사장님 실제 모델이셨다면서요? 그때 이제 의학 드라마들이 막 이제 처음 사실 시작했던 예.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좀 새로운 의사상 내지는 뭐 그때도 사실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네. 뭐 그 지난 25년 동안 의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개선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네. 좀 더 의사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런 드라마 제작에 같이 참여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예.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그 드라마의 전체적인 시놉시스를 만드는데 예, 절대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주인공들이 전부 외과 의사였고 예. 그래서 저 이재룡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예, 학생운동 출신의 의사 이런 백그라운드가 되고 하면서 네. 이제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환자들이 가끔씩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왜 종합병원의 주인공이 나였다? 아니 뭐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명지병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명지병원을 혁신적으로 이끌어오신 주인공이신데, 근데 어떤 분들도 이 명지병원을 명지대 병원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명지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지금 명지병원은 한 750병상 되는 지역 거점 종합병원인데요. 실제로 2009년도까지는 명지대학교의 계열 병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름이 명지병원이었고요. 근데 이제 명지대학교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 병원을 이제 분리매각을 이제 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당 2009년도부터 병원을 인수해서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병원 명칭은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그 당시에는 이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협력병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관계를 맺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명지병원은 지금 경기 서북부의 가장 이제 중심적인 거점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어서 이쪽 그 경기 북서부권의 한 200만 명의 주민들에 대한 최종적인 응급의료를 저희가 다 도맡아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또 외과 전문이시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응급의료센터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9년도 다시 이게 재출발을 하면서 몇개 이제 내걸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응급의료나 또 이런 외상센터 또 감염 관련된 이런 지금 필수 의료적인 영역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전략으로 내걸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많이 의아해했지요. 근데 저희가 전국구 병원이 되기 전에 정말 이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자기의 확고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런 가장 필수적인 의료에서의 수월성을 그 우위성을 확실하게 검증을 받고 해야만이 그게 우리의 병원 경쟁력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응급의료 쪽에는 정말 특별한 투자와 또 지원을 지금까지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명지의료재단의 이왕준 이사장을 뵙고 있는데, 대개는 인턴 레지던트 겨우 졸업하시고 이제 병원 시스템에 적응해 가기도 바쁘신데, 이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어떤 병원을 고치는 의사같이 혁신적인 생각을,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뭐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출발은 저희가 청년의사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을 하는 거에 선두주자가 되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누가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이 없어서 그걸 못하냐, 우리 환경과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가 아니고 새로운 모범, 새로운 성공 사례를 성취해서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확산하는 게 그게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가 병원 혁신 또이 경영 혁신 이런 과정들을 좀 우리 식으로 정말 다시 만들어서 그거를 뭐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가 확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모범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다짐을 하게 됐죠. 그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면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익이 됩니까? 병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병원도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래서 가치를 지향하는 과정과 또 현실적인 경영적 이해관계를 맞추는 과정이 어쨌든 적대적으로, 어쨌든 비적대적으로 충돌하죠. 그러니까 그거가 서로 조화롭게 가기보다는 항상 이두 가지의 과정이 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게 모순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느 한쪽을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얘기하죠. 두 마리 토끼를 왜다 놓칩니까? 이제 한쪽 토끼를 쫓아가면 다른
토끼가 더 멀리 이제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답을 하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두 마리 사냥개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시에 저는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과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실용적인 그 싸움을 해가는 또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전투를 벌이는 과정이 저는 동시에 돼야 된다. 뭐 그 과정에서 길게 버텨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로 이렇게 어떤 그 과정이 어느 날 뭐 왕도가 생겨가지고 순식간에 풀리고 이런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현실적이 싸우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셨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인데. 그거를 뭐 해결해 갈 수밖에 없고요. 더욱이 이제 이런 투자들은 전략적 투자이기 때문에 절대 짧은 시간 안에 그런 투자라든가 그런 노력들이 바로 성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또 유명하신 게 명지병원뿐만 아니라 부도가 났던 인천사랑병원을 다시 고쳐서 세우시면서 이제 세우셔서 유명해지신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뭐 사랑병원은 거꾸로 이제 제가 98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진로그룹이 소유했던 병원이 이제 예. 망해서 아예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밑바닥부터 이제 제로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네. 상황이었죠. 그런데 뭐 한편으로는 그때는 이제 규모가 좀 작았기 때문에 그 100여 명 되는 우리 직원들과 또 의료 소수의 의료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아주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초기에 이제 어찌 보면 돌파력을 얻은 거죠. 예. 그래서 마치 그 초대 기독교 공동체 같은 그런 이제 느낌들을 가지고 정말 한 식구처럼 이제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동력이었고 예. 그때 초반에는 거꾸로 저희가 뭐 의료진들도 다 너무 젊었고 저희가 병원이 뭐 투자할 재력도 없고 했기 때문에 네. 저희 표현에 보면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이 정말 이 정신력과 혼을 담아서 환자 진료를 열심히 했던 게 결국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명성이 이제 자리 잡히면서 병원이 이제 무럭무럭 또 커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이 인천사랑병원을 일으킬 때는 청년 의사 멤버들, 젊은 멤버들이 힘을 합쳐서 했었고 어느 정도 힘들게 일하셨던 겁니까? 그 정신력으로 버티셨다고 하셨는데 초기 한 뭐 3~4년 특히 3~4년은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개원하고 뭐 100일 동안은 저랑 몇 의사들이 예. 병원에도 먹고 자고 숙식을 같이 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거의 집에 안 들어가다시피. 아니 그냥 병원에서 100일 동안 먹고 자고 했죠.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이랄까요? 그건 초대교회에 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그 투지, 믿음. 아니 뭐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러설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는 예.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혁신 또는 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출발점은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예. 또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과정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예.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은데 왜 변화해야 합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뭐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기회가 저는 주어진다고 봅니다. 예. 사실 병원이라는 게 잘 열어놓기만 해도 영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혁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또 명지병원을 인수하신 이후에도 보면 구성원들이 또 공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가요? 개혁 피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항상 어떤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어쨌든 그런 혁신적인 과정들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예. 다 이 사람인지라 네. 항상 그렇게 지속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과정들도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좀 호흡을 분배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예. 명지병원도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렇죠. 다시 예. 시작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초기에 그 본인 우리 병원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역량이 사실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어서 전국 40여 개 중에 가장 뭐 거의 최하위. 꼴찌나 예. 다름없었죠. 그래서 예. 뭐 이게 대학병원급의 병원 중에서는 거의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상위권으로 올려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상한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비상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위아래에서 이제 이거를 독려해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위에 리더십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그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럼요. 절대 조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공감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이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많이 또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예, 소통이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확산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죠. 뭐. 그렇군요. 근데 이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 리더들이 이제 개혁을 할 때 정말 함께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그 절실함을 공감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공감시키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 그 사례가 있으시면. 저는 뭐 일단 1번은 좀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예.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모범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물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모범을 보이는 리더층, 뭐 중간 간부까지 네. 모든 그런 임직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또 우리 평직원들이 따라오고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리더의 자기 이생이 먼저 있고 그렇다고 보여주셨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 제가 뭐 처음 사랑병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1년간 거의 월급을 또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일 병원에서 적게 받으셨고 청소 아주머니하고 똑같은 월급을 1년간 받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고 뭐 그런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쇼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계속 같이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 또 한편으로 그렇게 강력한 또 추진력이 됩니다. 예예. 그리고 진짜 만인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절대 네. 만인을 지속적으로 속이는 방법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좀 진정성에 근거한 그 소통의 과정들이 저는 조직의 변화 또는 어떤 그런 혁신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면서 리더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과연 그럼 우리 이사장님 학창시절은 어땠을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운동은 사회운동. 전 그 의과대학 와서 그 당시 뭐 제가 83년도에 네. 서울대 들어왔는데 그때가 이제 그 광주 사태 지나고 예. 워낙 억압적인 이 군부 권위주의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시대적인 아픔을 외면하는 거가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의과대학생 치고는 좀 독특하게 제가 학생운동에 굉장히 깊숙하게 이제 관여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86년도에 제가 수배도 당하고 그나마 이제 87년도에 유월항쟁 대구에서 88년도에 다시 복학을 해서 예. 의과대학 9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그 학창 시절 때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제가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얼마나 이제 가질 수 있었을까 뭐 그냥
20대에 아주 강렬하게 그런 사회적인 훈련이랄까요. 또 일종의 이제 연단을 당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때 새로이 정립된 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어떤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어떤 삶의 가치랄까요? 방향이 또 모양은 좀 달라졌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대적인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삶의 가치 혹은 기준은 어떻게 정하게 되죠? 신앙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오게 된 배경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죠. 특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의사로서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그 어린 시절에도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큰 각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 제일 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언급하신 분이 그 당시 전주 예수병원에 오셔가지고 38년을 이제 봉사를 했던 닥터 씰 설대위 박사라는 미국의 선교사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 미국에서 잘 나갈 수도 있는 외과의사였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와서 이제 한국의 병원에 와서 평생을 이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돌아가셔서 또 뭐 모아놓은 재산이 없으셔가지고 거기 가서도 이 응급실 아르바이트를 했을 정도로 이제 모든 인생을 다 걸으셨지만 그 당시에 아버님 표현으로 하면 뭐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이 있는 외과사였고 또 두 번째로는 병원 원장으로도 경영인이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 이 신앙인으로서 가정과 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실한 어떤 모범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바이올린도 잘하시고 아주 예술적인 멋이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바이올린 시켰어요. 아하, 그러셨군요.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좀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의 모델에 빚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새로 그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우리가 좀 과거에 우리가 도움을 받은 거를 이제 좀 풀어 다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로서 삶의 도구로서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그 변화무쌍할 수 있거나요. 다양한 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환자를 진료한다는 거에 어떤 본질이 있지만 그거를 둘러싼 다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운명적인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예수병원의 그 선교사님 그리고 또 예수병원의 1호 내과 전공이셨죠. 아버님의 또 역량, 그런 선한 멘토링 결과로 또 지금까지 활동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비크리스찬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병원도, 기독병원은 그러면 세상에 다른 병원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가치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이사장님은 어떤 부분을 고민하십니까? 제가 지금 작년부터 대한기독병원협의회 24대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1대 회장님이 그 설대 박사님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74년도에 그 설대 박사님이 대한기독병원협의회를 만드셨는데 제가 이제 그 뒤로 34년이 지나서 그 24대 회장을 맡은 거니까 그것도 참 인연이면 인연일 수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병원협의회 맡으면서 일단 이제 과연 이제 기독병원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을 내릴 거냐 아니면 일반 병원과 기독병원의 정말 차이가 뭐냐에 대한 이제 존재적인 질문을 많이 받죠. 뭐 근본적으로 병원이라는 거의 역할에서 차이가 없을 거고 또 기독병원이 아니어도 환자를 섬기고 또 지역 주민한테 봉사하는 기본적인 어떤 의료의 본질이 그 선한 가치가
뭐 성경적인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병원도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적인 겁니다. 하지만 네. 기독병원은 뭔가 그 이상의 뭐를 해야 될 건데 네. 물론 이제 그게 목회 활동이나 또 이 목회 활동에 결합된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그 기독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뭔가를 더 헌신할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네. 문제는 계속 지금 이제 도전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아시아 기독병원협회 총회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예.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최근에 많이 또 비난도 받지만 네. 또 그래도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있는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기독교가 너무 이제 기반이 약해서 예. 정말 그런 거에 대한 더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혜택받은 상황이구나라고 절실히 느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여튼 이 목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그 병원의 활동의 그 사회성을 좀 더 목회적인 것과 연결하려고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기독병원 서포터스가 750명이 조직이 돼서 목회자 이 지역에 750명의 연고를 갖고 계신 목회자분들이 네. 저희 병원의 서포터스로 같이 활동해 주시고 아하. 여러 지금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나 또 어려운 환자를 돕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이 또 중요한 하나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병원으로서의 기능, 또 빛으로 소금으로서 지역사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의 모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서 이제 병원을 살리는 의사, 또 CEO로서 또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최근에 제가 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제까지 내가 된 거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은혜 때문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수고로운 일을 많이 했지만 네. 그거 역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은혜 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루거나 뭔가 성과를 낸 모든 일들이 물론 제가 노력했고 의도했고 뭐 도모했지만 이제 그 뜻이 과연 한 사람의 그 노력과 결단만으로 되겠나 네. 그 그런 은혜 속에서 역사하시는 큰 뜻을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갈 거냐 또는 그걸 어떻게 깨닫고 구현할 거냐를 이제 항상 고민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힘들 때도 있고 정체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네. 오히려 새로운 거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네.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예. 훨씬 더 많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은 좀 여러 가지로 시련도 많았고 해서 좀 약간의 이제 정체기를 겪다가 작년 금년부터 이제 뭐 새로운 사업과 지금 새로운 그 프로젝트들을 막 이제 발진하는 또 그런 네. 일종의 도약 단계랄까요? 그래서 그 사이클로 보면 지금 막 이제 간조기가 아니고 만조기로 지금 우리는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CEO로서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선한 의지가 다 이렇게 합해져서 저를 도와주시거나 우리 병원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우리 병원 안에서 일하는 모든 공동체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만 저는 네. 그게 정말 합해서 큰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사님 그 바람대로 우리 명지병원이 더욱더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선교의 도구로 또 사용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 병원 와서 저희 너무 좋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응원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